안녕하세요. 2013 필리핀 서울에 나와 있는 리포터 박경인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자연에서 태어났고 죽을 때도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이 자연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겠죠. 하지만 이 자연을 가지고 그것도 흙을 가지고서 우리 옷을 만든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업체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이 흙을 가지고서 옷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찾아왔거든요. 네.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는 세계 최초로 무겁고 차가운 광물질을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게 만든 그 소재로서 이 광물질을 섬유에 응용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와, 첨단 소재, 이 친환경적인 소재다라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그 무기 광석, 그러니까 무겁고 차가운 이 광물질을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핵심 기술인데, 그럼 무겁고 차가운 이 광물질을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게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네. 첫째로 이 무기 광물질을 800에서 850도씨에 태우게 되면은 비중이 한 6배 정도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워진 이 광물질을 다시 분쇄를 해서 숙성 발효를 시킨 연후에 그 섬유에 접목을 하게 되면은 광물질이 가지고 있던 그 따뜻한 시원함, 또 흡환 조건, 탈취 모든 기능을 내는 그런 섬유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섬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든 섬유를 가지고 옷을 쫙 입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 첫째로 네. 겨울에는 춥지 않습니까? 네. 추울 때는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를 해주고, 오, 체온 유지. 예, 반대로 여름에는 더울 때는 시원한 냉각 기능을 가짐으로써 예, 가질 뿐만 아니라 네. 땀을 빨리 흡수해서 배출하고 냄새도 탈취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완전 안성맞춤이네요. 네. 그런데 이 흙 안에 있는 미생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살아있는 생명체인 이 미생물은 전 세계적으로 소마티드라고 하는 그 미생물로 네. 밝혀졌고 이미 그 프랑스 네센 박사가 네.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발표를 하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식물, 동물, 사람에게만 알고 있는 소마티드라고 알려져 있던 게 세계 최초로 저희 나라에서 저희 퀀텀 에너지가 그 광물질에서 소마티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이 옷 안에 미생물이 살아있다 대단한 것 같은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옷을 하나 입음으로써 이 건강까지 챙길 수 있고 패션까지 가져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기업을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만나본 이 기업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2013 필리핀 서울에서 리포터 박경리였습니다.